내가 만난 사람 믿고서 선뜻 5억을 투자하진 않잖아요. 아, 맞다. 1년 전 어느 날. 평소 점을 즐겨보던 수정은 그날도 새로운 점집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이 점집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번에도 승진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아, 진짜. 만년 과장이야? 아휴. 용하다는 무속인에게 남편의 승진을 기원하러 온 것인데요. 이제 내 차례네.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어! 놀랍게도 수정을 보기도 전에 고민을 딱 맞추는 무속인. 제가요?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빨간색은 화가 많아서 재물이나 관우를 다 날리는데 그게 좋다고 빨간색을 입고 있으니 당장 갖다 버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일광이 기다렸던 질문. 어디 보자. 기도를 많이 드려야겠어. 수정의 남편 승진을 위해 몇 시간째 정성껏 기도를 드리는 일광. 수정은 이전에 다른 점집에서 그랬듯 두둑히 준비한 복채를 일광에게 건네는데요. 어디서 이런 걸 갖다 대? 내가 돈 때문에 일한 줄 알아? 불경스럽게 말이야. 점괘를 신통하게 잘 맞추면서도 복채에는 관심 없어 보이는 일광. 수정은 그런 일광을 더욱 신뢰해 계속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보인다, 동쪽이 보인다. 나가서 동쪽으로 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귀인이야. 뭘 빨리 안 가고. 동쪽에서 재물을 가져다 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는 일광. 상가 분양입니다.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상가 분양? 일광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던 도중 투자 설명 중인 봉구를 처음 만나게 된 것. 결국 무속인이 알려줬다는 거네요. 단순 무속인이 아니라 우리 일광 보살님이시라고요. 아니 둘이 연관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정과 봉구의 만남에 일광이 관련돼 있음을 직감한 형사. 급히 일광의 점집으로 찾아가 보지만 이미 비어있는 상태. 박일광 명의 계좌도 없고 핸드폰도 정지 상태란 말이야. 김봉구와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일광과 봉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봉구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보던 형사. 결정적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공중전화에서 전화가 많이 걸렸네. 최근 공중전화 세 곳에서 수차례 걸려온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공중전화가 반경 1km 이내에 3개. 이쪽을 탐문해보면 되겠네. 공중전화로 봉구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사라진 일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형사. 그 일대 주변 상점을 탐문하던 중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정입니다. 저 경찰입니다. 혹시요, 여기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 기억나요. 이 사람 인상착의도 특이하고 사가는 것도 맨날 똑같아서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뭘 사가지고 가던가요? 이 젤리요. 마트 직원이 가리키는 젤리를 본 형사는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뭐 진짜 뭐 특이한 거 없었어요? 복채랑 같이 꼭 가져오라고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곰젤리요. 우리 보살님이 동자신을 모시다 보니까 곰젤리를 꼭 사가지고 오시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일광이 모든 고객에게